초저출생 시대, 위기의 대한민국.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이 낳길 꺼리는 걸까? 부모들은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데요. 6살, 9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은희 씨. 두 아이의 등교 준비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부터 시작됐는데요. 주아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8시 반, 아이를 먼저 학교에 보낸 후 출근한다는 은희 씨. 제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도 같이 등원하고 있어요. 더 자고 싶다고 해도 무조건 자는 애 깨워가지고 옷 입혀서 차 태우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하교하는 첫째 주안이. 그런데 혼자서 어딜 가는 거죠? 주안이 지금 어디 가요? 영화학원 가요. 학원을 세 군데나 다니고 있다는 아이. 1시 반,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 방과 후 돌봄 교실에 갔다가 영어, 태권도 학원으로 향한다는데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퇴근 시간까지 학원에 있을 수 있도록 일정을 맞췄다고 합니다. 퇴사 고비라는 육아휴직도 회사의 배려로 둘째까지 무사히 사용했다는데요. 사실 워킹맘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이 제2의 퇴사 고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든 돌봄이 되는데 학교에 가고 나니까 정규 수업이 뭐 12시 50분, 1시 40분 이때 끝나니까 그 이후의 스케줄을 엄마들이 이제 짜줘야 되는 거예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학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아이들. 돌봄을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추첨제는 뽑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자녀도 있고 일단 처음 일을 시작할 땐 학원을 보내죠. 경쟁률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다 이용할 수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돌봄 교실은 부모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기존의 돌봄 학교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계가 있다 보니 앞으로 더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남아서 춤을 추는 아이들. 애들이랑 노는 거, 춤추는 걸 좋아해요. 바로 늘봄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돌봄 교실도 있었고 방과 후 학교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한 60명의 학생이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늘봄 학교.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 가능해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 여백을 학교에서 채워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늦게까지 아이를 봐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늘봄 학교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학년 대상 무상 운영될 예정인데요. 운영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시간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 운영과 휴일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라는데요. 부모들의 또 다른 고비인 육아휴직 기간의 대책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앞으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 그 효과를 기대해봅니다.